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클리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이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왜 화장품 관련주가 이번에 또 시장에서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한 두 가지 시각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해서 이 두 가지 시각을 체크해볼 좀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중대 면세점들이 이제 크게 반등할 것이다. 면세점과 관련한 면세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나. 그리고 중국 로컬 소비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난 8월 10일에 이제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된다는 이제 호재가 나왔죠. 결국에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 자체가 한 이틀 만에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30%까지도 급등하는 이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면세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제 화장품들이 그동안 받았던 저평가들이 이제 실적 개선을 통해서 나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8월 15일, 대략 한 한국 단체 관광 재개한다는 발표 이후 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중국의 이제 7월 소매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결국에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좀 불거졌고요. 또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도 급등 직전의 수준까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보다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로 생각해서요. 사드 배치 이후로 한한령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 그 뒤로 또 팬데믹이 있었죠. 대략 한 6년 정도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수요 자체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단체 관광 수요가 줄었다는 거지 중국의 이제 개별 관광객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었고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 노선이 한 55%에서 60% 정도는 정상화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팬데믹 이후에 마찬가지 양상이었지만 억눌려져 있었던 그 단거리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실해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국내 면세를 비롯해서 내수 유통 채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좀 수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언론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보면 중국 단체 관광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입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서 회복 자체는 조금 더 이제 회복 자체는 에 대한 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중국 로컬 소비 자체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중국의 이제 소매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조금 소비 불안이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장품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또 최근 한 5년 동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매출 비중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주요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올해 그리고 작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50%까지는 되긴 하지만은 중국 매출 비중이 예전에 한 20, 30%를 넘어섰던 걸 생각하면 최근에는 25% 이하로 감소해 있는 수치거든요. 오히려 해외 매출의 이제 절반 이상이 중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중국 로컬 매출에 대한 비중이 20%대로 타사 대비했을 때는 큰 편이긴 한데요. 이것도 중국 시장의 회복이 중요한 회사들이 아니라 이미 구조조정이라든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이제
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소형사들도 뭐 일본이나 미국, 북미라고 하죠. 북미에서 나오는 성과들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결국은 화장품 업종 자체가 업사이클의 초기에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회복 강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의 문제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화장품 업종 전반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선 이제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양쪽 다 부진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설화수를 브랜드 가치를 이제 브랜드 가치 재고에 따라서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설화수에 이제 기존 재고가 조정이 되면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니스프리도 로드샵 매장이 폐점되면서 그 매출액 자체도 많이 하락한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만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상반기랑은 반대되는 실적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설화수 리브랜딩 이제 적용 작업이 2분기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라라든지 프리메라 같은 럭셔리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네즈 아이오페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리뉴얼을 하고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지역으로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역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실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오입니다.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자체가 117억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제 약 45% 정도 늘어난 실적이고요. 이게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결국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일본 매출액이나 중국 매출액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H&B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결국은 H&B 매출액이 많이 늘면서 실적을 방어해주는 차원이었고 방어를 넘어서서 상당히 기대, 괄목 상대할 만한 실적 성과를 거뒀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반기에 잘하던 거를 그대로 잘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운다라고 하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H&B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북미 시장 진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서도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잘했던 것 플러스 하반기에 잘할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어서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 일본 지역에서도 성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반기는 일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일본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출 측면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꾸준한 실적 개선, 실적 상승 기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지난주에 의견 주셨던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한 주 만에 거의 10% 가깝게 올라온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관련된 기업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